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15번째 시간입니다. 이명택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례토입니다. 2020년 3월 6일 금요일 날 보내주셨습니다. 정례를 보겠습니다. 63세 남자입니다. 우측 늑골화 복통, 그렇게 우상복부 통증이죠. 우측 대장으로 보이는 부분에 백비후 불분명한 경계로 악성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결장 같습니다. 결장이고 결장백이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이건 결장 내강이고 요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한 병변이 이렇게 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기 결장이고 여기 돌출한 부분에 좀 그 칼라 도플러의 헬류 신호가 보이는데 헬류 스케일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좀 낮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장벽이 두꺼워지고 요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병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장. 요게 결장이고 결장 내강 결장에 요렇게 바깥으로 요렇게 나오 있는 요런 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가지고는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측은 결장 내강이고 결장 백비후 바깥으로 개실염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장관이고 이렇게 개실 내강이 되고 주위 지방 침윤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측 결장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추정이 되는 정례로 생각합니다. 복부 CT를 검사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